자, 너무 긴 시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NS나 이제 네이버,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네이버와 다음이었는데 지금은 구글이 좀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번에 OK,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이버에도 블로그가 있고, 다음에도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진 한 장으로만 해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내 적성에 맞으면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랑 대화하는 게 좋고, 페이스북에서도 나는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페이스북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쇼핑몰 결제가 좀 편한 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는 어디가 편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좀 편하죠.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를 사용해서 우리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살때한번 저장해 둔 거는 그냥 결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다 보니 주소나 결제, 카드 등록 없이 한번 결제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주소도 입력할 필요 없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한번 우리가 그 네이버 페이를 한번 사용해서 네이버에서 물건을 한번 사보신 분들은요, 많이 써요. 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쇼핑몰, 뭐, 그러니까 11번가, 지마켓, 뭐 쿠팡, 옥션,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판매할 게 많다. 그러니까 상품이, 단품죠. 그러니까 작은, 한두 개의 상품이지만 판매할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옥션이나 지마켓, 쿠팡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맞고요. 나는 그러니까 소량이지만 다품종이다 할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물건이 반응이 돼서 빨리 판매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판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죠. 왜냐면 사업자 등록 없이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개인 등록을 해서 판매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해서 홍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이버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 연동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블로그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에서도 블로그 마켓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꼭 상품 판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살짝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보냐면, PC를 통해서 어떤 정보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요, 모바일을 통해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고 정보를 봅니다. 그래서 PC가 20%라고 하면, 모바일이 80%예요. 그래서 지금도 본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정보를 어디서 검색하고 있나? PC에서 하고 있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하고 있나? 모든 게 핸드폰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모바일에서 보기 좋은 상태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쇼핑몰의 상품도 모바일에서 보기 좋게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근데 요즘은 거의 이제 그 쇼핑몰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모바일에 최적화되게 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구매를 할수 있고 다니면서 볼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정보죠. 그래서 지금은 PC보다는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뭐 날씨를 비롯해서 우리가 뭐 네이버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간단하죠. 네이버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 그다음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렇게 많아요. 네,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적다. 그래서 가능하면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보가 많고 자료가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상품을 열어서 판매한다는 거는 네이버 안에 블로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안에 나의 존재와 나의 작은 위치를 하나 그곳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내가 농장 이름을 만들 때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아, 이 농장 이름이 내가 갖고 싶은 농장 이름이 혹시 네이버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농장이 어디에 있나? 그럼 내가 쓰려고 했던 농장 이름을 아니면 상품명을 이 사람이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더 다른, 더 좋은 이름이나 좀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검색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 조사라는 게 별게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상품, 내가 하려고 하는 이름, 그다음 내가 하려고 하는 가격, 판매하려고 하는 가격, 그다음에 어떤 정도의 포장, 이런 거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추천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연관 검색어는 모든 분야에서 이게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연관 검색어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 단어 이후 연이어 많이 검색한 검색어를 노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검색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검색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삼척 여행을 검색했더니 뭐 삼척에서 주로 가는, 자, 볼까요? 삼척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삼척을 검색해 보면요. 잠시만요. 삼척 여행지. 삼척 가볼 만한 곳.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상단에 이거는 파워링크 이런 거는 뭐예요?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삼척 가볼 만한 곳 관련 광고입니다. 광고. 여기 보시면 광고 이렇게 떠 있죠. 광고. 근데 우리가 이걸 보지 않고 다 대부분 뭐냐면 이렇게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서는 가잖아요. 아, 촛대바위. 용궁, 초곡, 용굴, 촛대바위. 왜세 곳? 자, 장미공원. 그다음에 동해 추암해변. 이렇게. 삼척 해변. 뭐 이렇게 쭉 있어요. 해수욕장.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삼척 문화관광은 저 아래에서 나오네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디서 검색했냐면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거예요. 제가 네이버에서. 그런데 구글에서 검색해도 이렇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자, 그다음에 구글에 검색해 보면 구글에서 삼척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해 보면 자, 관련 검색어 삼척 숨은 명소, 삼척 장호항, 삼척 여행 맛집 이렇게 삼척 먹거리, 삼척 케이블카, 삼척 여행지도 이렇게 같이 나와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제목을 내가 어떤 글을 쓰거나 상품 판매할 때 이런 걸 검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뭘로 검색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리고 연관 검색어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추천 검색어는 뭐냐? 추천 검색어는 비즈니스 연관 분야에서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여 특정 키워드를 입력한 이용자가
궁금해할 만한 검색어를 노출해주는 것으로 그 성격과 방식이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시면 설명이 돼 있어요. 연관 검색어는 대상이 모든 분야, 즉 특정 단어 검색 이후 많이 검색한 검색어를 연관 검색어로 노출. 그다음에 추천 검색어는 뭐냐면 대상이 비즈니스 연관 분야예요. 비즈니스 연관 분야는 뭐냐면 내가 이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팔겠다는 뜻이에요. 비즈니스. 돈이 되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연관 검색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고요. 추천 검색어, 네이버에서 나오는 추천 검색어는 이미 광고주들이 돈을 내고 광고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나 스마트 스토어에 우리가 쓸수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내용들이 많고 쓸수 있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 단어 자체가 연관 검색어고 추천 검색어가 들어가게끔. 네, 키워드, 해시태그라는 거 이제 좀 밑에 들어갈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비타민 나무? 제주 감귤? 자, 비타민 나무를 검색했을 때, 추천 검색어는 비타민 나무 열매, 비타민 나무 묘모, 비타민 나무 가격, 이런 것들, 산자나무, 이런 것들 자체가 자, 파워링크, 이 돈을 주고 사람들이 광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걸로 사람들이 광고, 그러니까 검색을 많이 하니까, 이 단어로. 그다음에 연관 검색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 제주감귤로 연관 검색어를 해봤더니, 자, 연관 검색어에는 제주감귤, 감귤 서비스. 네, 요렇게 쭉, 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자, 토마토를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로는 토마토 칼로리, 토마토 과일, 토마토 효능, 토마토 옷가게, 방울토마토. 자, 내가 원하는 건 아마 토마토였을 거예요. 먹는 토마토. 그런데 토마토 옷가게가 워낙 유명하니까 토마토 옷가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사람들이 뭘 관심 있어요? 자, 칼로리. 토마토는 그다음에 토마토 과일일까? 야채일까? 이런 식으로 토마토 성분. 그다음 토마토 드라마가 한때 유행을 했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딸기. 딸기를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는 딸기가 제철, 생딸기, 하우스 딸기.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어떤 글을 쓰거나 이럴 때 단어 제목이 생각이 안날 때는 검색을 해보고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연관 관련 검색어나 추천 검색어가 나올 때그 검색어가 같이 나올 수 있게 제목을 쓰시면 내 글이 좀더 상위에 나올 수 있는, 네, 그럴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네이버는 검색어 이렇게 하고 검색 엔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떤 글을 검색했을 때 그거를 사람이 이렇게, 아, 당신이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검색했으니 내가 토마토 칼로리라는 거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검색 엔진이 하는 거잖아요. 그 기계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건 뭐냐면, 자, 네이버는 처음부터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검색, 그러니까, 지식인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건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전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글을 써주면서 이게 용량이 커졌단 말이죠. 사용자가 늘어나고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면서부터 이제 이 검색 엔진이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검색 엔진은 어떤 걸 주로 기반을 하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냐라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으면 그걸 먼저 검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올리거나 할 때는 기승전결 그 모든 자료들을 충분히 조합해서 정보를 올려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는 사과예요. 사과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과. 근데 보시면 여기
사과를 검색했는데 사과 농장 체험, 파주 사과 따기, 파주 체험. 그러니까 파주라는 곳에서 사과랑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요거는 제가 산마늘로 검색을 했을 때 산마늘 재배, 명이나물, 산마늘, 명이나물 재배.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산마늘을 먹는 방법이나 산마늘을 재배하는 사람, 재배하는 거, 그거를 되게 관심 있게 봐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예요. 봄나물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취나물, 봄나물 종류, 돌나물, 네, 취나물 무침 이런 식으로. 네, 요거는 절임 배추, 김장. 그래서 한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뭘로 하고 싶은지를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자, 기본입니다.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는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영상을 만들 때나 어떤 글을 하나 만들 때는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자, 제목 쓰기. 자, 제목, 사진, 영상, 내용, 태그 작성, 지도 첨부. 카테고리라는 건 뭐냐면 이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예요. 여행에 들어가는 글이냐, 식당, 그러니까 맛집에 들어가는 글인가, 아니면은 뭐 패션에 들어가는 글인지, 뭐 이런 뭐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냐. 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써도 되지만 가능하면 요런 내용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내 글이 좀잘 검색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자, 사진 한 장으로 내가 이 글을 보고 싶냐, 안 보고 싶냐. 좀 보시면 인스타그램은 처음에 지금은 동영상이 올라가지만요. 맨 처음에는 사진 달랑 하나였어요. 사진 하나로 모든 걸다 표현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도 요즘은 이제 릴스, 그러니까 틱톡처럼 짧은 영상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선호하고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책이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자, 인스타그램에서는 처음에 사진 한 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영상도 나오고 릴스도 나오고 사진도 여러 장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는 어떻냐면 유튜브도 예전에는 영상만 올렸었는데 지금은 짧은 영상, 틱톡을 견제한 짧은 영상을 올려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어떠냐면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모먼트라는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게 서비스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이렇게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 이 유튜브에 아까 그러니까, SNS에서도 트렌드가 있고 사람도 트렌드가 있고 농산물 아니면 어떤 우리가 소비하는 패턴이 다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트렌드를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네이버 트렌드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뭐 때문에 검색을 이 어떤 단어로 검색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어, 트렌드 검색어 이런 것만 검색해봐도 데이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내가 농산물을 내 농산물을 가지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할까요? 자, 내 농산물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는데 맨 앞에 화면 먼저 나오잖아요. 사진으로 먼저 보여주잖아요. 설명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설명으로 보여주는데 이 설명을 가지고 설명으로 아니, 사진 한장 갖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진이 처음부터 우리가 잘 찍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자주 찍어보고 영상을 자주 찍어봐야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내가 순간 그러니까 뭐 햇빛이 어디에 있을 때 우리 농산물이 더잘 보이고 어느 시간에 농산물이 더잘 보이고 언제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농산물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수확할 때 점점 익어갈 때뭐 이런 부분을 계속 차츰차츰 찍어줘야 기승전결이 되는 거죠. 그냥 씨앗을 뿌렸는데 툭 하고 이겨져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좀 제공해줘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사진 한 장으로 딱 그냥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유혹을 하겠다. 그랬을 때 유혹할 만한 사진 한 장을 찍어보겠다라고 했을 때요 인스타그램은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춘천에 이제 유기농 카페라고 하는데요. 핑크뮬리, 강릉에도 핑크뮬리가 있지만 춘천에 핑크뮬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주말마다, 주말에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에 거의 한 주말에 한 1,000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방문객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진 한 장으로 성장을 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와서 사진 한장 찍고 가려고 여기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를 찾는 분들도, 아, 나 여기, 거기 가서 사진 한장 찍고 올 거야. 인생 사진 한 장. 인생 사진 하나. 네. 그래서, 자, 상품도 그렇고요. 어디를 갔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 보세요. 그다음에 짧은 영상도 많이 찍어 보시고. 그래서, 요렇게. 아, 먹음직스러운. 네. 요거 하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 보고, 가로로 찍는 게 좋은지, 내용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찍어야 예쁜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잘라야 내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지 많이 찍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잘 찍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계속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진과 같은 구도를 놓고 내 농산물을 또는 내 상품을 놓고 사진을 찍으면 네. 그 아주 마음에 안 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해야 그거와 비슷한 네, 단계의 사진이나 영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보시면, 요거는 토마토 그때 리뷰를 했을 때 사진을 이제 블로거 분이 찍어주신 걸 우리가 한 거고, 요거는 블루베리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블로그 마케팅을 해서 좋은 건 뭐냐면, 그분들이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고, 본인들이 포스팅을 해주고, 본인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우리가 허용을 해야 돼. 일단 허용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사진을 이분, 예를 들어, 블루베리 농장에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진을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써도 됩니다. 라는 허락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사진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쓰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자, 이거 그냥 우리 송어회인데 요 가운데 이렇게 하트를 넣어줌으로,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좀더 이렇게 자극받죠. 아, 여기 센스 있다. 이런 정도? 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보면 찍어볼수록, 조금 더 창의성도 생기고, 아, 요건 이렇게 했을 때가 더 예뻐. 해가지고 상품 사진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아, 요거 한번 구매해봐야겠다. 예, 네,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네이버에서 주는 컨텐츠. 자, 네이버는 모두 모바일을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면 지도 등록 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가 지도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 나는 홈페이지 만들 수 있을까?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가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네이버 가입해서 아니면 지금 핸드폰에서 모두 모바일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그러면
네이버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요게 지금 이제 아까 평창 한끼 곤드레, 네, 평창 한끼 곤드레에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고요.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에 스토어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한 상태고,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평창 한끼 곤드레에 상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토어 팜에 들어가도 상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이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평창 한끼 곤드레를 검색했을 때 2014, 15년부터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14, 15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상하반기, 그 다음에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계속, 네, 합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그래서 지금은 아마존에서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 건지는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상품이 만들었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이 상품이 잘 팔리면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을 만들어서 잘 판매가 안 되면 사장이 되는 거죠. 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경험삼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말고, 이왕이면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현재 슬라이드를 딱 보시면, 아이고, 잠깐만요. 이 키워드는 뭐냐면, 자, 농산물 직거래 곰치, 이 부분 부분에 대마다 다 키워드 단가가 있어요. 단가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잘 보일까요? 자, 농산물 직거래는 얼마? 그 다음에 뭐 자연에 뭐 이렇게 단가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는 사과에 대한 단가, 이렇게 곰치는 곰치에 대한 단가, 그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라는 게 있는데요. 해시태그에 대한 정의를 먼저, 잠시만요. 해시태그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의가, 네. 자, 이 해시태그는 뭐냐면,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단어 앞에 샵을 붙이는 거죠. 샵. 샵을 붙여서 이 해시태그 검색했을 때 내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가끔씩 잘못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자, 이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이 단어여야 되는데, 이 단어를 끊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어디에다 샵을 쓰느냐에 따라서, 잡히는 태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끔씩 보시면, 요, 앞에 샵, 단어에 공간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띄어쓰고 나서 그 다음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가끔씩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요거 블로그는 어떤 분들은 이웃이 많아야 된다 해서 막 이웃을 사귀는데요. 우리가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로그, 특히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화천사람, 나를 위한 페이지는 이제 제 거, 이제 블로그인데요. 이 이웃을 서로 이웃 신청하고 서로 이웃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서로 이웃을 신청한 블로그가, 서로 이웃 신청되어 있는 게 2,700명이고, 서로 이웃을 신청한 블로그인데 제가 수락하지 않은 게 2,900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웃을 잘 둬야 돼요. 내 이웃이 상업적인 이웃인지, 우리 페이스북 가끔씩 보면은 외국인이 자꾸 친구하자 하잖아요. 그 외국인이 친구하자고 하는 거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의미. 건전하지 않은 다른 의미.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자, 네이버에서도 막 친구를 막 사귀자고 하는데 그 친구가 건전하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상업적으로 뭔가를 나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여기서 이제 간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네이버에서 네이버 카페를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민간 전문가를 하면서 시간이 없어갖고 그 카페를 한몇달 동안 내안그 접속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카페 제가 만들어 놓은 제 카페가 카페지기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내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이 카페지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카페 제가 만들어 놓은 제 카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막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약간 무슨 소액 대출 뭐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카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 어떤 내용을 썼을 때 검색이 잘 되는 카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카페가 그런 카페였는데 그 카페를 몇달 동안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휴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서로 이웃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영업 상업적으로 하려고 뭔가를 그냥 이렇게 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친구를 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네이버는 참고로 네이버는 나한 사람이 아이디를 3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3개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명의 변경 명의 도용 해가지고 막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이웃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멘트로 이웃을 신청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웃을 신청해 놨다가 이 사람이 뭔가 활동을 안 하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그 활동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걸로 한번 써볼까? 그때는 이제 뭐가 돼요? 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 3개가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다 이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문의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카페지기를 양수한 기억이 없는데, 나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한테 이게 양도가 되어 있으니, 이거는 100% 해킹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문의를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거를 가져간, 지금 이 사람한테 양도를 안 했지만 양도가 되어 있는 동안, 그, 바로 저한테 다시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최소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 찾았거든요. 찾아가지고 전화번호까지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어떤 젊은 남자애한테 이걸 샀대요. 10만 원씩 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저희 아들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내 아들이 이거를 내 카페를 팔았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통화를 잠깐 끊고 제 아들하고 통화했죠. 혹시 엄마 그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적이 있냐, 돈을 받고.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세게 나갔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통화해가지고 왜내 카페를 가져갔냐, 이거는 이제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자기가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3개월 후에 제가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전에는 뭘 했냐면 운영자를 아예 다, 그러니까 카페 직위를 저한테 줄수 없고 자기 운영을 다 이제 저한테 위임한 상태에서 본인이 뭔가 할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제가 넘겨받았죠. 3개월 후에. 그래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네, 페이스북도 그렇고 우리가 밴드도 사실 해킹을 잘 당해요. 그래서 네이버 쪽에서도 보면은 네이버하고 페이스북이 해킹을 좀잘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 보면은 페이스북을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가끔씩 이상한 글이 올라오거나 밴드에서 막 이상한 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100% 해킹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가 주로 쓰는 계정은 계속 핸드폰에 로그인이 되어서 하루에 한 번씩이나 뭐한 달에 한 번씩은 들어가 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휴면이라는 게 나오기,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체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 이게 휴면이 됐다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는 뭔가 이 사람이 이걸 안 쓰는, 자주 안 쓰고 안 하니까, 그걸 이제 해킹을 해서 다 자기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SNS를 하다 보면, 그런 계정 관리는 잘 하셔야 되고, 그냥, 그리고 내가 보통 보면은 어떤 교육 때마다 앱을 너무 많이 깔아놓잖아요. 앱. 뭐, 어떤 앱, 뭐, 이런 앱, 저런 앱, 막 깔잖아요. 그럼 거기엔 처음에 앱깔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동의를 여러 개 하고서는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거를 탈퇴할 때나 내가 이걸 많이 안 쓴다고 할 때는 그냥 탈퇴를 하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네. 그렇게 해야, 내 정보를 잘, 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서도, 이거 이제 2019년 자료인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모바일, PC. 자, 모바일에서 훨씬 79.8%. 그다음에 PC에서는 20.2%. 자, 점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많이 보냐? 서로 이웃이 55%. 그렇지 않은 사람, 네.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이제, 자, 기타. 기타에서 보면, 기타 80.1%가, 네, 다 모바일에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보도 그렇고, 일단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카테고리를 이렇게 보면, 문화, 책, 영화, 미술, 디자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건 요리 레시피. 네,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요리 레시피, 그다음에 애견, 애완동물, 일상생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쭉 보시고, 아,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구나. 아, 네, 요거 때문에 잘안 보이겠구나. 네.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타겟을 정할 수가 있어요. 아, 사람들은 인테리어나 요리나 뭐 이런 원예재배 쪽도 이제 점점 관심이 많아지죠. 사람들이 기농기촌에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는 점점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어디인가에 전문성이 있는 걸 그걸 계속 자기 PR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네이버가 이렇게 보면은 분석을 되게 잘해요.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분석을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을 내가 나를 분석하는 걸잘 못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데이터로 딱딱딱 보여주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이거는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저는 이제 강릉 핑크뮬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그래도 한 1,000명 이상씩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한 몇백 명이 어떤 거에 관심 있어서 보는지를 봐요. 그럼 아, 오늘은 뭐가 갑자기 확 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삼척 여행에 대해서 뭐 삼척 장호항에 대해서 삼척 장호항에 썼던 글이 갑자기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갔다. 그러면 어제 뭐 방송에 삼척이 뭐가 나갔나?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거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지, 그다음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이런 거를 다양하게 내 컨텐츠를 좀 채워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자, 네이버 플레이스 모바일 블로그. 그래서 플레이스라는 건 지도 등록이거든요. 지도 검색을 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 이건 이제 블로그 통계를 제가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중요해요. 통계라는 게. 이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블로그를 했는데 돈이 되네? 블로그를 했는데 돈이 돼요? 네, 이게 무슨 거지? 자, 보시면, 한 달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주 합계구나. 일주 합계에 14,900원. 14,900원. 이게 뭐냐면요. 블로그를 했을 때, 잠깐만요. 산마늘장아찌, 명이나물, 평창팜. 산마늘장아찌 검색해볼게요. 산마늘, 연구.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디에서 돈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산마늘을 검색을 했더니, 산마늘 양구를 검색했더니, 여기 이제 영상도 나오고요. 영상이 이렇게 나오죠? 요즘은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산마늘 양구를 딱 검색, 키워드를 뭘로 검색하든, 산마늘 양구로 검색했는데, 요즘은, 예전에는 블로그 먼저 보여줬거든요? 여기 블로그 먼저 이렇게 보여줬는데, 요즘은 통합에서 동영상이 먼저 나와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닌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뷰. 뷰는 뭐냐면 보통 블로그예요. 그럼 이제 제 거, 화천사랑 나를 위한 페이지에서 나왔던 이거를 볼게요. 자, 이걸 딱 들어갔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요 하단에, 자, 좀 키워볼게요. 글에 대한 하단에 보면, 요 광고, 파워링크 광고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요세 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눌렀어요. 눌러서 내가 이걸 보죠. 보게 되면, 자, 이 사람이 이 글을 타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아, 200km에 참깨 600만 원이라서 깜짝 놀랐더니 200km네요, 단위가. 판매량? 이거 잘못 올리신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 있는 시간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여기 돈이 이제 나오죠, 저한테. 자, 요거를 한번 그냥 로그인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로그인 안 하고,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걸 내가 봐도 돈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밑에, 1년에 거의, 매달 쭉 나와서, 1년에 한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요금 한나는, 나온다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내가 내 블로그 안에 글을 채우고 그 이제 뭔가를 채우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할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어디에 아까 애드포스트가 어디 있냐면 블로그를 하다 보면 여기 애드 포스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뭐 영상을 만들든 블로그를 하든 이 하나의 글을 썼을 때 하나의 글만 써놓으면 페이스북으로도 보낼 수 있고 카카오 스토리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글을 써서 메인에 두느냐. 그거가 중요해요. 그리고, 자, 아까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한 거는 이분들이 뭘한 거예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재능을 기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멘트 있었죠? 강원도 농업인을 위한 뭐 재능 기부로 작성된 글입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은 언제 내가 수확을 해서 언제 파느냐. 근데 지금 내가 오늘 팔아야 되면
이걸 홍보를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팔아야 되는데 오늘 홍보를 해서 오늘 팔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홍보는 그 이전에 해놔야죠.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비타민나무를 심고 비타민나무 싹이 나오고 비타민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천천히 익어갑니다. 이제 7월이 돼서 수확을 합니다. 근데 수확을 합니다 하면서부터 홍보를 하지 않고 그 전부터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수확을 할수 있겠네요. 먹을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아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도 옥수수가 되게 가장 그런 게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확해서 내일 받아야 옥수수가 가장 맛있죠. 바로 따서 바로 쪄 먹어야 맛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옥수수는 당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 예약을 받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판매를 기점으로 했을 때 1주 전이나 2주 전에는 미리 좀 홍보를 해놔서 언제부터 판매를 할 겁니다라는 예고를 준 다음에 판매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야 사람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먹을 준비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능 기부가 필요하시면 이제 말씀을 하시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구산마늘. 자, 아까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보시면 양구산마늘 밥심은 궁녀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농업인한테는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뭐냐면 밥심은 궁녀님, 그다음에 맘앤콩님,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마일로즈님, 저 화천사랑에 제가 있고요. 네, 보시면 양구산마늘, 잎새버섯, 인제아범농원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팅을 착 해, 입력을, 아, 그니까, 키워드를 내가 원하는 잎새버섯 딱 했을 때딱 나오잖아요. 잎새버섯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페이지 일상단에 나왔을 때, 그니까, 페이지 수가 밑에 보면 지나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딱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 한 상위 10위 안에 올라와 있어야 네이버 첫 화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화면에 나와줘야 이게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걸 지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페이지를 넘기면서까지 그걸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다 잡아주면서 사진도 잘 찍어요. 레시피도 잘 잡아줘요. 설명도 잘해줘요. 이런 분들 찾기가 쉽지 않죠. 네. 이런 분들은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 맑음의 맛있는 수다. 하루에 여기 보시면 투데이. 오늘. 근데 이걸 제가 캡처한 시간이 있어요. 캡처한 시간이 오전일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자, 2753명. 그러면 하루에 한 4, 5천명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밥심은 공룡님도 하루에 한 5천에서 만 명은 들어와요. 3,350명이니까 제가 캡처한 시간에.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농산물을 어떤 분한테 줘야 되겠어요? 하루에 100명의 방문객이 있는 사람한테 홍보를 해야 해서 느낄 수 있는 효과와, 한 번에 포스팅을 했을 때 몇천 명이 보는 사람의 그 레벨, 파급력이 있는 사람과, 어떤 곳에 내가 농산물을 주거나, 어떤 곳에 가공상품을 줬을 때, 이 사람이, 내 농산물이 파급력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자, 내가 농산물을 보내줄게, 포스팅을 해줘. 이런다고 해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 지금 이런 농가가 어디 어디 있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포스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OK를 받아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네,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라서. 네, 그리고 보시면, 자, 이게 누구 거냐면 밥심은 궁녀님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밥심은 궁녀님이라고 여기 안 나오는구나. 자, 잎새버섯 검색을 해보면 되죠. 검색을 해봤을 때, 자, 이거 내려놓고요.
질문 공략을 제가 쳐보겠습니다. 아, 잎새버섯을 검색해 볼게요. 잎새버섯. 자, 잎새버섯을 검색해 보면요. 자, 잎새버섯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거는 이제 앞에 광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가 나오죠. 블로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잎새버섯 그동안 2021년, 사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다른 데서 이제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스마일 로즈, 바로세형 잎새버섯. 여기 보시면, 인플루언서 분이 해주신 거고, 또 제가 했고, 그다음에 밥심문공장님이 또 하신 게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밥심문공장님 걸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오, 안 나오네요. 밥심문공장님 걸 한번 찾아서, 밥심문공장님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걸 왜 찾냐면, 자, 이분이 밥심문공장님이에요. 이 밥심문공장님 안에서 잎새버섯을 검색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그 사람의 블로그에 가서 네 글을 볼 수가 있어요. 잎새버섯을 이렇게 보면,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잎새버섯을 한번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잎새버섯 볶음도 해주셨고, 잎새버섯 밥, 잎새버섯 된장찌개, 잎새버섯 전, 잎새버섯 차, 바로세움 농장 잎새버섯. 자, 잎새버섯을 받아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잎새버섯은 효과가 어떻구요? 바로세움, 양양 바로세움에서 받았는데, 자,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건 잎새버섯은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요. 요걸 끓였더니 어떤 맛이 났고, 요거를 버섯밥, 그 다음에 볶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제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잎새버섯을 다른 분들처럼 똑같이 하나의 건 잎새버섯과 생 잎새버섯을 드렸는데, 이분은 포스팅을 여기 보시면 6개를 주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만 해줘도 감사한데 6개를 포스팅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요리 수업도 하시고 그 요리에 대해서 강습도 하시는 분이, 네, 하시는 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밥심공녀님 여기 보시면 명이나무를 이렇게 했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재능 기부를 강원도 농산물 이용 후기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죠. 네. 일단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예요. 블루베리 요거는 이제 광고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고. 네. 이렇게. 그래서 자, 소비자는요, 내가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언제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언제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네이버 모두, 자, 요거 네이버 모드는 잠깐 쉬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기지개 한번 펴세요.